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돈이 있어야 효도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재산을 바쳐 자식을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인생 최고의 재테크이자 가장 완벽한 노후 준비인 시대는 끝이 났죠. 그래서 늙어서 자식 얼굴이라도 자주 보려면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느새 노후 생활을 위한 불문율이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허튼 말이 아닌 것이 2004년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의하면 부모 소득이 1% 늘어나면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날 확률이 2.0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난다는 자녀 비율은 한국, 일본 모두 27%로 세계 26개국 중 최하위라는 것도 논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숭실대학교의 정재기 교수는 우리나라는 식구 간의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정서적 관계보다는 의무적, 도구적 관계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돈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오늘은 돈으로 효도를 사려는 부모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돈으로 지탱되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상금 걸듯 효도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나라고 공언하고 자식들끼리 효도 경쟁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장남이라고 아들이라고 무조건 부모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서 불공평하다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죠. 또 법으로는 유언이 없을 경우엔 뭐 자식들 골고루 아들딸 구분 없이 골고루 나눠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살갑게 굴고 정성을 다하는 자식에게 좀 더 많은 유산을 주고 싶은 것이 합당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걸고 효도 경쟁을 시키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에이, 어느 부모가 자식들 경쟁 부추기겠냐. 뭐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부모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5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5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2억 8천 끼고 구매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똑같이 1억 1천씩 부담했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뭔가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어린 나이도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겨서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식 식대만 지불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결혼 3년 차, 그 사이 대출금 1억 원을 갚아서 1억 8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둘이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에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너네들 대출 얼마 남았냐 물으시길래 얘기를 했더니 코웃음을 치시면서 니들 결혼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출이 많이 남았냐며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왜 이리 낭비가 심하냐, 둘이 무능력한 거 아니냐, 가계부를 좀 검사해 봐야겠다 주접을 떨더니 우리가 너희들 대출 상환해 줄 테니 니들은 우리한테 무슨 효도를 할래?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알뜰살뜰 둘이 힘합쳐 대출 상환도 순조롭게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각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대금 들어오면 바로 8천 정도를 상환할 수 있고 나머지 1억 원은 차근차근 내년 하반기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무능력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껏 자기 집도 없이 보험 하나 없이 사시다가 토지 보상금으로 5억 받은 돈으로 여기저기 한턱만 내며 사십니다. 그런 시부모들한테 코웃음 당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빌라라도 한 채 사서 빨리 들어가셔라. 언제까지 월세 살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안 주셔도 되니 집부터 마련하시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속마음이 나오네요. 우리 아파트 팔고 자기네 보상금 일부 합쳐서 더 큰 집으로 합가하자고 하십니다. 야, 진짜 이혼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아직 애가 없어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없이 살다가 토지 보상금으로 5억 원 들어오니까 세상을 다 얻으신 듯한 기분인가 봅니다. 대출금 갚아둔 자면 자식들이 얼타쿠나 덥석 엎드려 절이라도 할 줄 아셨나 봅니다. 부모 자식 관계 참 어렵고 힘든 인연이죠. 멀리 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아주 천륜입니다. 뭐 거창하게 효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웃으면서 오손도손 밥 한 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저희 부부가 바라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유산을 고리로 해서 자식들의 효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효도를 받고 싶으신가요? 또 그 효심을 어떻게 자극하시겠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